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매매가 조금 어렵고 흔들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하셔야 이런 힘든 시장에서 이겨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오늘도 이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전문가님께서 많은 또 투자 원칙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뽑아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성장하지 않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 성장. 네, 항상 실적이 강조해 주시는데 이제 실적 성장 플러스네요. 맞습니다. 뭐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하면은 주가는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가를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힘도 결국에는 실적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아니면 런앤런 방송할 때마다 실적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빼놓고 얘기를 드린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만큼 실적이라는 걸 모르고 투자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회사의 주주인데 주주에 대한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주주의 품격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실적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좋은 실적 나온 기업들을 좀 잘 찾아내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실적과 성장이 결합된 종목을 가장 이제 중요한 좋은 종목으로 이제 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분기에도 이렇게 실적이 좋고 또 잘 갔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주목해볼 종목도 많을 것 같아요. 항상 런앤런에서 이제 시황과 뉴스 뭐 전략 이렇게 종합적으로 드리지만 오늘은 특별히 특집으로 종목에 대한 결산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만한 또 실적 성장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1분기에 분명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상장 회사가 2,300여 개 회사 되는데요. 네.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하는 회사인데요. 뭐 이렇게 15%, 10%, 5%씩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기업들에 좀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1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들. 근데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했으면 바로 사시긴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느 자리에 좀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 놓고 본다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으니까 연간 실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지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둬서 몇 개 종목을 좀 탑픽으로 좀 뽑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런앤런 방송 시간에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실적주 계속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고 또 시황이라든지 전략도 얘기해 주시지만 결국 중요한 건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또 집중적으로 봐야 수익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이번 주는 연휴가 앞뒤로 좀 있다 보니까 3거래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강으로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펀더멘탈 분석이라든지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사실 시세가 분출됐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 이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주가를 반영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타는 것보다는 모아가는 좀 전략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변동사항이 없이 하반 경직성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횡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에 대한 얘기보다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어닝 시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을 현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제목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업은 총 4개 기업 정도가 되고요. 사실 1분기 시장에서 바라봤던 전망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올라간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변동성이 없이 횡보하면서 실적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좀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기업이 한 3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런앤런 시간에서 너무너무 자주 얘기 드렸던 임플란터 섹터,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뭐 덴티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뭐 오스템 임플란트 당연히 공개 매수권 때문에 추가적인 뭐 업사이드는 없어 보이지만 덴티움이라든 덴티스, 레이, 대부분 기업들이 시세가 안 났던 기업들은 시세가 났고요. 시세가 분출됐다가 조정됐던 기업들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 쪽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총 4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펀더멘탈 분석, 차트 분석을 좀 종합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에 앞서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펀더멘탈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좀 계산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 기본적 분석의 가장 큰 핵심은 실적 대비, 현재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인 이 회사의 멀티플 밴드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중심가 밑에 있어서 현재 PER이 싸다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우선 첫 번째로 필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거래량과 그리고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등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걸,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켜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분석을 통해서 좋은 타이밍에 사는 부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좀 팁을 드려보자면 지금 증시는 고점을 찍고 소폭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배열 구간에 있고 이평선들 수렴하면서 캔들이 이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세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강하기 때문에 시장 대비 덜 빠졌고요. 잘 하방 경직선 지키면서 언제든 지수가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양발 잡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제, 세계를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왼발과 오른발을 잘 쓴다는 건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왼발로는 반대쪽 포스트에 원하는 사각지대에 골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는 오른발로 반대편 포스트에 있는 골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력이 높다는 거죠. 어느 위치에서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두 가지를 잘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서 확률 높은 위치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을 접근한다. 이게 제가 강의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기업은 이제 PNH테크라는 기업이고요. 좀 주요 체크 포인트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주력 소재인 고굴절 CPL의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따 실적 보면 아시겠지만 외형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뭐 레드호스트, 블루호스트, 블루프라임 등 다양한 소재를 좀 개발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전방 고객사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전방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상반기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섹터를 얘기 드릴 때마다 제가 꼭 얘기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황과 그런 분위기는 분명하게 안 좋지만 분명 OLED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 또는 폴더블 폰 쪽에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주가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업황 따라서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이 업황 그리고 지수보다도 더 강한 흐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결 속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도 OLED와 폴더블폰 쪽에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기업은 OLED 쪽에 익스포저가 명확하게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의 적용처를 보게 되면 우선은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55%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전장 36% 정도가 됩니다. 두 가지를 좀 얘기 드릴게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럼 주가가 이미 반영돼 있겠죠. 그렇죠?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점 대비해서도요.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2차적인 상승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 위주 접근하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업황 분위기는 하반기부터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 디스플레이 섹터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그리고 기아 실적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익스포저가 또 있습니다. 전장용에서도 분명 이 회사 OLED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더더욱 높게 좀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게 추정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얼만큼 나오냐는 겁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8억을 제시를 했고요. 전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두 배 넘게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싸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은 6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때는 17억, 거의 3배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192% 정도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밀렸는데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역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들이 주로 3분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OLED를 납품하고 있는 동사는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계절적 특수성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분기 대비 실적을 비교할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만큼 좋아졌느냐? 얘기 드리자면 192% 영업이익이 성장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이폰, 아이패드에 어떻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아이폰 15 그리고 플러스 모델까지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위로 있는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공급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도 LG 디스플레이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소재 쪽은 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매출액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이 아니라 그 소재가 얼만큼 사용되느냐가 핵심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큰 모델이죠, 주로. 그렇죠? 일반 모델이 아니라 프로, 프로맥스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 공급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스마트폰보다 면적이 큰 아이패드에도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사는 소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액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망치가 반영이 되고 있어서 23년, 24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OLED 라인을 보게 되면요. 스마트폰 라인이 좀 3개 라인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 PC도 1개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 애플향 공급이 된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다시 한번 3분기 때 새로운 또 모델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이 찍히는 기대감들 놓고 본다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잘 납품한다고 한다면 동사에 대한 수혜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애플의 OLED가 얼만큼 적용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23년은 솔직히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태블릿 PC의 OLED 보급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OLED 쪽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얘기 드린 이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급률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2024년, 그렇죠? 그리고 2029년을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땐 5년 동안 연평균적으로 15%씩 이상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OLED 태블릿 PC의 보급률이요. 그러면 거기에 공급되고 있는 밸류체인의 기업들은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OLED 적용되는 태블릿 PC의 모델들을 보게 되면요. 삼성이 40%를 차지하고요. 애플은 가장 많이 태블릿 PC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OLED가 21%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는 점유율인데요.
애플에 대한 지금 태블릿 PC는 OLED가 많이 적용이 안 됐고요. 앞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고 본격적인 개화기는 2024년이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충분히 기대감 가져볼 수 있고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PNH라는 기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애플 OLED 점유율 장래?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출시될 애플의 태블릿 PC에 OLED 적용된다는 이 기대감을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보기에 앞서서 또 간단하게 채널 추가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요. 제가 장전에 이제 브리핑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위치가 좋아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실적 주들을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동일하게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면 좋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는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그럼 OLED가 개화되기 전에는 실적 성장 못하는 거 아닌가요? 과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영업이익은 48억을 기록했고요. 21년에는 37억을 기록했습니다. 꽤나 큰 30% 성장을 좀 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3년에는 똑같이 한 30%에 40% 정도 실적 성장할 것 같습니다. 결국 OLED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그 시점부터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50% 가까운 실적 성장은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OLED에 대한 보급률 그 부분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동사는 소재를 LG 디스플레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면 매출액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70%씩 매년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익성 마찬가지입니다. 20년에 적자였던 기록이 21년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연평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기업의 재무 안정성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뭐 만들지는 않았고요. 20년부터 본다면 굉장히 높았던 부채 비율. 조금 전에 실적을 한번 볼까요? 동사는 20년에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채 비율은 낮아졌고요. 소폭 높아지긴 했지만 양호한 수준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보율 마찬가지입니다. 유보율 3배 가까이 21년에 높아졌고요.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동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120%만 넘어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 얘기를 드렸는데 동사는 21년에 176%까지 높아졌다가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회사가 버는 돈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기술력을 통해서 양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선순환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이 튼튼하고 재무가 튼튼한 기업들은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주식수를 늘림으로써 악재를 발생시킬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대략적인 제가 보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27,5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PER 밴드 하단선 중심값보다는 더 밑에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실 작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냥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적자를 기록할 거란 부분들,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 특수를 누림으로써 어마어마한 IT 기기 수요가 있었고요. 그 소비 주기가 3년에서 5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속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실적은 너무 좋은 기업인데 제 없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 첫 번째 길게는 좀 역해 된 숄더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중바닥, 그리고 여기서는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는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 시세가 분출돼서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 나왔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파라볼릭, 그렇죠? 파라볼릭이 강세 국면에 있고 중요한 자리를 지지받고 있습니다. 정배열입니다. 눌림목 자리에서 모아가기에는 매우 매우 좀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PNH테크 우선 첫 번째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으로 좀 소개를 드려봤고요. 두 번째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칩스앤 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1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추정치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괄목하게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우선은 높아졌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봐야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6%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분기 대비해서 또 안 나왔네요. 다 팔았습니다. 나쁜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동사도 3, 4분기, 4,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계절적인 실적 패턴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추정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얼만큼 나왔는지 상회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을 했다라는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1분기 때 보여준 기업입니다. 이따 뭐 기술적으로 또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충분히 시세를 한번 분출하고 매집봉을 세웠고요.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 언제든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칩스앤 미디어는 이제 영상 IP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처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래 전도 유망한 산업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아무래도 회사 IR 자율이다 보니까 좋은 자료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론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죠? 모니터링, 카메라, 자율주행, 아다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중요한 데 다 들어가는데요.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이 IP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로열티 매출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 특허를 받아서 회사가 자산으로 가지게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산업군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요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별다른 추가 투입 자원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따 실적 데이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한번 이 부분은 이따 실적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비디오 기술을 수요하는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렇죠? 뭐 자율주행, 드론, 로봇, 스마트폰 등등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영상 기술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특허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로열티 매출을 보시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도 커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로열티 매출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로열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겁니다. 2023년 올해까지 60%가 넘을 것 같고요. 21년 기점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로열티 쪽 부문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서는 중국 시장 쪽에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굉장히 큰 시세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한테 이제 제약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GPU 관련된 기술력을 받아올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의가 칩스앤 미디어로 세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올랐는데요. 뭐 거래량 터져서 좋고요. 그 거래량의 시가를 지킨다고 한다면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전장에도 비중이 크고요. 홈가전에도 비중이 크고요. 산업용도에 대한 비중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다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사업부에서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구조,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튼튼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좀 IR 자료 좀 가져봤는데요. 계속적으로 20%씩 매출이 좀 성장될 거라는 부분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자동차, 모바일 다양하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라이선스 매출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 성장률이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은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보다 수익성이 두 배 높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원가가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다는 낮은 사업 구조 비즈니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30%나 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어떤 밸류를 높게 부여할 수 있는 매우 높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될 것 같고요. 단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은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 높다 부분들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안정도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굉장히 낮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 언더였을 정도로 낮았고요. 물론 작년에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상에 대한 기술력을 자율주행 쪽, 드론 쪽, 그렇죠? 다양하게 넓혀내려고 한다면 회사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현저히 낮고요. 유보율은 최근 5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동 비율은 120% 넘으면 훌륭한데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낮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5분의 1 수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수준보다는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까지 높다라는 걸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회사는 훌륭한 기업이다. 재무안정성도 튼튼하고 성장성도 좋다라는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1차적인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27,000원 정도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퍼밴드선에서도 하단에 위치할 정도 주가는 지금 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차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승형 상하수렴 패턴을 만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에 지지받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업 PNH테크도 상승형 상하수렴 패턴을 만들고 시세 났다가 여기서 조정받았습니다. 장기 이평선에서. 그리고 또 시세가 났고요. 그리고 예, 여기 그렇죠? 매집봉 세웠죠. 매집봉 세우고 여기 시가 부근에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여기를 회복하면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과거에 최근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렇죠? 상승의 출발 신호탄을 알릴 수 있는 위치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기업과의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에는 제가 이제 글로벌 뉴욕 증시에 대한 간밤에 있었던 주요 이벤트를 좀 다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라든지 환율 지표들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흐름도 같이 체크하면서 장전에 시장 내용 한번 보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 좋고요.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빠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 해두시면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푸시와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채널 추가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세 번째 기업 좀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엠이라는 기업이고요. 전자표식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 ESL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2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3등 기업이었는데요. 2등까지 점유율을 좀 높였고요.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망치 좀 데이터보다 잘 나왔습니다. 전망치는 대략적으로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의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233%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은 343%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1분기 매출액을 뜯어보면 이제 3인1이라고 해서 전원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쟁사로 이제 한솔 테크닉스가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3인1 이 전원 모듈이 사실 주력 제품이었는데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전자표식 장치가 이 회사의 완전하게 주력 사업부가 되었습니다. 시프트가 된 거죠. 근데 고민할 건 있습니다.
이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3-in-1 모듈을 공급하는 건 실적 성장이 해도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전자표시 장치 사업부가 성장한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한 사업군, 산업군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의 주력 사업부가 이제 전자표시 장치 사업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높은 부여를 받으면서 더 높은 목표 주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놓고 본다면 1분기에 대한 실적 성장이 여기서 고점을 찍는 게 아니고요. 피크아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실적 성장을 할 겁니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거고요. 전원 모듈 사업부는 부침은 있겠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서 그 부분은 실적 회복, 그리고 이 전자표시 사업부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실적 성장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조금 내려왔을 때부터는 모아가기에는 매우 매우 적합한 훌륭한 실적 성장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자표시 장치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22년 잠정 실적도 좋았습니다. 잘 나왔고요. 성장폭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22년까지도 성장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겠죠. 영업이익률이 높은 보다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기업들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주잔고 보시면 22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수주잔고, 잔고는 이꼴은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매출액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수주잔고를 민감하게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수주잔고도 높고요. 매출에 대한 인식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수주 쌓인 게 곧바로 매출로 인식이 된다는 부분들이 바로 이 매출 인식률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잔고, 높은 영업이익률 당연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까요? 컬러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똑같은 제품을 파더라도 제품당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제품을 팔았으라도 수익성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때문에 전자표시 장치에서 컬러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고마진군의 제품을 많이 판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년동기 대비해서 또 10% 성장한다고 한다면 수익성은 매출액이 커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자표식 장치의 대형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커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글로벌 점유율 2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컬러 비중 높아지고 대형 비중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올해는 매출액의 성장보다는 수익성의 성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입니다. 1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보다 과연 수익성이 좋아졌는지 보신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57%밖에 성장 못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234% 성장했고요. 거의 매출액보다 수익성이 4배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 준하는 게 꾸준히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는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 예상치,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영업이익보다는 더 높은 수치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실적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 밑에 있는 푸른색, 하늘색 계통이 이제 파워 모듈이고요. 여기 위에가 이제 3인 모듈입니다.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결국 이 ESR 성장폭은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파워 모듈, 3인 모듈은 기본적으로 백본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성장성이라는 전자표시 장치 사업부의 날개를 달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의 비중 추이를 보면 지금 이 사업군이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20년에 좋았던 사업군이 부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유일하게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을 살려주고 있는 사업부는 바로 ES
A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종 고객사 부분들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또 한 가지 좀 얘기 들어보자면 인플레이션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거는 원자재 가격 인상도 있었지만 인건비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마트를 가보시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밑에 바코드가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그 태그를 보시게 되면 일일이 다 수동으로 종이를 잘라서 넣었었겠지만 이게 다 전산화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뜻은 이 전자표시장치 사업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고요. 회사도 인건비 감축 차원에서 전자표시장치에 대한 도입을 앞다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칩셋미디어 얘기 드릴 때 전방위적으로 영상 기술 IP가 보급이 되고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자표시장치가 마트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전방위적으로 공장에서도 쓰일 수 있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사용처가 많다라는 것, 또 이 회사의 실적 성장, 이 전자표시장치의 고속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부분들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진했었는데요. 21년에 22년 회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원래 잘했던 사업부도 20년을 바닥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사실 높진 않죠. 그렇죠? 22년에 4%였는데요.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2배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2배 성장했습니다. 100%씩 두 번 성장했기 때문에 이 회사 영업이익률은 10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그렇죠? 근데 이 뜻이 왜 중요하냐면 매출액이 똑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2023년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1153억 원이거든요. 근데 1분기 때 얼마를 걷어냈죠? 500억 걷어냈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바라봤던 보수적인 연간 영업이익을 1분기의 절반을 달성한 겁니다. 이 회사 제가 봤을 때는 이 EPS들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들 전망치는 다 상향 조정될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다 올라갈 겁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거기에는 전자표시장치라는 엄청난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부가 있다는 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계속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사실 영업이익률이 21년에 좋지 못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가가 상승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자표시장치 사업부도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솔루엠이 주로 납품하는 회사들이 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유로로 받아올 텐데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사오는 원자재들은 달러로 사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환율성상. 그렇죠? 유로는 별로 안 비싸고 환율이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안 좋은 거죠. 원자재를 비싸게 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운반비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달러화도 지난번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1분기가 어느 정도 단초를 제시한 좋은 실적을 냈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원가는 낮아지고 있다.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2018년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1270%인데요. 이 뜻은 사실 이 회사가 자산보다 부채가 10배 이상 많았다는 겁니다. 그랬던 기업이 어떻게 환골 탈퇴했나요?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찍히면 제가 보기에는 부채 비율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유보율은요? 35%밖에 되지 않았던 기업이 11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 비율은 12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재무 안정성 수치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 뭐 무난하고 무난하지도 않고 워낙 뛰어납니다. 플러스 재무안정성 지표 튼튼합니다. 그래서 PBR 밴드선도 중심값 정도 밑에 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 컨트에서 얘기 드렸던 목표 주가 달성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출할 목표 주가가 좀 상향을 했고요. 한 3만 원까지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장기 평선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 바닥도 별로 안 좋게 만들어지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선 역헤드 숄더가 나오면서 그렇죠?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여기서 만들면서 신뢰도가 높였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1분기 준하는 수준이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훨씬 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적은 훨씬 좋아질 건데 주가가 그대로 간다면 이런 기업들은 긴 호흡으로 모아가기에는 매우 매우 좋은 기업이 되리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매집봉 기억나시죠? 그렇죠? 매집봉, 시가 여기를 그냥 갭상승으로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왔다는 것까지 그리고 신고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 또 실렸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당장 올리는 말을 타기보다는 캔들이 단기 이평선에 만날 때 이런 자리들을 좀 모아가시기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루엔까지 좀 얘기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네 번째 기업 디오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분명하게 많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2,300여 개 회사 중에 제가 얘기 드린 실적을 성장하는 기업에 부합되는 조건을 부합되는 기업들은 150여 개 기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닝 시즌 꼭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 화면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은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예, 문자 내용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면 더 좋은 게 있다고 얘기 드렸죠.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저랑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장에 좀 같이 대응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입니다. 런앤런에서는 제가 워낙 많이 임플란트 전도사라서 많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우선 다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시대를 한번 냈던 것 같은데 디오라는 기업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았던 기업이 뭐 M&A 이슈가 터지면서 밀렸어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디오를 바라보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선은 1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실적 성장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사실 작년 4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매출액도 꺾였고요.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근데 1분기, 한 개 분기 만에 제대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었고 영업이익률 보이시나요? 그렇죠. 2023년 1분기 영업이익률 무려 24.5%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한 매우 똑똑한 친구가 되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한번 다시 한번 리뷰 드려봤고요. 체크 포인트는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악성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다 털어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털어냈습니다. 작년 4분기 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빅패스로 털어내면서 1분기가 실적이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으로 잘 나오게 된 부분이라는 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요 국가, 그렇죠? 미국, 중국,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도 전사적으로 전 국가가 좀 실적이 성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임플란트 관련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신입 개수를 보기만 하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높아요.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신입 수가 가장 높습니다. 다른 국가들은요?
현저히 낮습니다. 주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딘가요? 유럽, 그렇죠? 분류를 해보자면 유럽, 인도, 중국, 미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죠. 미국, 중국, 인도,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도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치과 의사수 대비해서 임플란트 시술 가능 비중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낮다라는 거는 아직도 임플란트 수요 대비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신입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의사가 많지 않은 나라들이 중국, 미국, 유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낼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어떤 성능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해외 의사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면 당연히 교육받은 회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덴티움,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스, 디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해외 시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성숙기입니다. 포화 상태고요. 임플란트 시장을 볼 때는 해외 시장에서 기업들이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는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당연히 임플란트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이라고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보시고 국내 기업들한테는 다른 나라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기회다라는 게 이 표와 슬라이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 매출을 좀 보시게 되면요. 국내 시장도 좀 선전을 해줬고요. 기타 시장이 좀 선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시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타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이제 DSO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닥터페이 의사들을 고용을 하는 거죠. 의사들을, 치과 의사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와 계약을 해야만이 물건을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두각을 내걸고 있는 회사가 바로 디오 임플란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1위 DSO와 계약을 했고요, 이미. 그리고 상위권 8개사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의 회복,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아직 침입수가 낮다는 걸 놓고 본다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기회가 가장 익스포저 많은 기업이 디오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중국 시장에 가격 고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시장을 진출하려고 한다면 공공기관이 물건을 대량으로 사와요. 그러면 여기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가급적 물건을 싸게 받아오고 싶어 할 겁니다. 이 VBP 가격 고시제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였던 게 공공기관 쪽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부분들이 두각이 됐고요. 거기에 공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 글로벌적으로 세계 1등 임플란트 기업은 스트라우만입니다. 오히려 스트라우만 타격을 입었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고시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하나의 좀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오나비 이제 풀아치 계약 병원 수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미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DSO향으로 물건 납품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은 거 작년 4분기에 다 털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출발점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시술 교육은 2, 3개월 정도 걸려요. 이런 교육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사 제품까지 쓸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교육하고 있는 거죠. 교육, 제품 공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플란트 계속적으로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DSO 작년 1위 업체와 계약했고요. 이게 가장 큰 DO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최악이었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성장 잘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기업이었는데 좀 약간 전반적인 업황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동사가 안고 있는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타격이 있었고요. 작년에 안 좋은 거 빅베스로 다 털었습니다. 올해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다시 한번 20%대로 올해 회복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22년 실적을 바닥을 기점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마찬가지예요. 솔로엠처럼 이 회사에 지금 368억 원, 그렇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100억 정도의 실적 영업이익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정도 가보시면 여기 100억 정도 거둬냈습니다. 사실 1분기가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전망치는 또다시 영업이익은 높아질 겁니다. 368억 원이 아니라 400억 넘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 같고요. 2분기가 1분기보다 더 높은 수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더 높은 영업이익, 더 높은 순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이 뜻은 EPS가 커진다기 때문에 멀티플을 똑같이 놓는다고 하더라도 높은 목표 주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좀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안정성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100%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수준 유지 좀 했었고요. 결국에는 좋은 재무안정성, 실적 성장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플 놓고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가 QR코드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1분기 시즌 마무리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들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런앤런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